되게 회사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이제 칸막이를 만들었는데 좀 허접해요. 그래서 떨어질 수 있는 순간세차제로 붙인 거라 금방 떨어질 수 있는데, 밑면에도 한번더 붙여줘야 좀 단단해질 것 같아서 얘도 같이 붙여줄게요. 접착제는 2,000원 주고 샀는데, 똑같이 20g으로 3,000원짜리 사면은 20g이지만, 똑같이 20g이 3,000원이라 조금 더 비싸. 좀 록타이트? 그거보단 이거 샀어. 근데 얘도 록타이트 아닌가? 다른 부자니까. 사람이 또 찾는데 조금 더 약한 것 같기도. 괜히 가격이 1,000원 더 비싼 게 아닌 건가? 일단 대충 붙였는데 잘 안 붙어요. 붙여주자 좀. 접착제를 많이 발라서. 근데 네, 신경 써서 붙여줘야지. 이렇게 안 붙을지 안 붙을까 붙긴 붙었는데 끝부분도 붙여. 아이고 아이고 안 해놨네. 손으로 눌러서 붙여줍시다. 됐어요. 나 조금 더 단단해졌겠죠? 아, 떨어졌어. 조금 더 많이 바르자. 됐다. 이 정도면 됐겠죠? 타공보드를 제가 사왔어가지고. 아이고, 붙였지. 조금 닫아야 돼. 조금. 큰일 나. 저번에 있던 거 다 써 갖고 와서 샀어.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였나? 2,000원짜리 타공보드입니다. 타공보드 붙여줘야 돼. 접착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접착방법을 붙여줬는데, 이렇게 이쁘게 꾸며줘야지. 처음에 이거는 양면 테이프는 유행하는 거 요새 이거 하면 사고 브라켓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타공보드 어디까지 못 썼는데 진짜 도착색식인 것 같아서 여기 붙여보려고 샀습니다. 가격은 1,000원이에요. 좀 저렴하죠? 근데 4개밖에 안 들어있다니. 아이고 장식용인데 떨어졌어. 과일을 전화해서 잘 안 넣었네. 회사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 예쁘지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붙이나 붙나 보다. 위에다 붙여줄까? 아래다 붙여줄까? 아래에는 인형을 둘까? 위에 인형을 둬야 되나? 아래에다 해볼까요? 왠지 아래에 해야 이쁠 것 같긴 한데 위에다 해볼까? 아래랑 위에랑 어디가 더 이쁠지 고민해봅시다. 위보단 아래가 나을 것 같긴 해요. 양면 테이프 붙이는 게 약할 것 같아. 제 생각인데 약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빼고 딱 붙었죠? 근데 이게 좀 약할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필요까지 알아야 되니까. 아, 이렇게 부착하는 거네. 여기도 부착합시다, 그러면. 좋다. 얘는 어디다 붙일지 모르니까 여기 정렬에다 붙이고 머리카락도 줄게.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왜 이렇게
또 네 개니까 하나 더 두 개 더 붙여야 돼. 두 개가 어디 있을까? 아, 라면 테이프 하고. 내가 브라켓인가? 이름을 또 까먹었어. 갖다 뒀는데 어디 있지? 잠시만요. 짠! 네 개. 찾았다.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여기 하나, 밑에 하나. 타공보드 설레요. 한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데 안 하던 거 못했던 거라 좀 설렙니다. 두근두근한데요? 마지막 하나. 이거 좀 또 영상이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빨리 감기를 하시거나 넘기기 추천합니다. 일단 천천히 만드는 편이에요. 또 영상이 길어지겠군. 이시라고. 여기서 상단에 붙여줍시다. 나름 이쁜데? 귀여워. 그리고 선반도 샀어요. 아래 걸어줍시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수납구지, 타공코드에 사용하는 수납구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넣어줘요. 딱 맞췄어. 밑에 좀 부족한 건데도 딱 맞아서 좋네요. 가격 2,000원이라 저렴해서 좋아요. 떨어져. 이 가격 표시. 맨날 이날 고생시키는 가격표. 쓰레기 치우. 다음에 후크로도 샀거든요. 타공보드요. 3cm. 얘도 여러 개 들어있어 좋아요. 몇 개 들어? 7개나 들어있어. 가위를 잘라야지. 이거는 이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건가 봐요. 근데 제가 그때 나만 이렇게 귀엽다. 타공도 사람들이 왜 쓰는지 알 것 같다. 나름이 진짜 귀엽고 마음에 들어. 고장도 잘 돼요. 심지어 진작 살 걸. 나중에 또 따로 살 그런 일이 없긴 하겠지만 독립해서 따로 살게 된다면 타공보드는 꼭 여러 개 붙이고 싶네요. 또 편리하고 예쁘고 존나 좋아요. 존나가 아니라 정말 좋아요. 다른 이름이 조금 이상해서 그렇게 들릴 수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장식도 붙여왔거든요.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인형도 걸어주고 하려고요. 7개나 있다니까 좋다. 그쵸? 레진 같은 거 만들어서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됐다. 와, 마음에 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됐죠? 그럼 이제 뭘 넣어볼까요? 일단은 포차코 왔는데 안 쓰고 있어서 포차코를 좀 걸어주고요. 예쁘죠? 귀엽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제가 레진 아니다. 토끼 인형을 지금 안 쓰고 있는 토끼 인형 위에다 올려주고 딱 맞죠? 그리고 그 레진하고 재료 담겨있는 재하고 상자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상자였더라? 소리 까먹었어. 뭐였는지 아시는 분? 한번 눌러볼까요? 아 이거 핀 배치랑 캔 배치 뭐 키링 막 이런 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배치랑 이거 들어있는데 얘는 이제 아크릴
사람 여기다 걸어준다니까 풀어줍시다. 벌써 영상이 10분이 넘어가려나? 이런 아크디스는 여기다 걸자. 이렇게 걸어주고 마스크 스트랩도 걸어주고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조금 행복해. 꿈이니까 좀 행복하다. 요새 돈도 안 벌리고 막 이제 자살하고 싶어. 진짜 진심 너무 힘들었는데 겨우 이런 거 꾸미면서 좋다고. 아 행복하다 이러니까 웃기기도 해. 사람이 이렇게 쉽게 행복해지고 쉽게 불행해지는구나 싶기도 하네요. 귀엽다. 저 마스크 줄이 좀 길어가지고 귀엽죠? 마스크 스트랩 핀 패치랑 이런 건 여기다 남고 그냥 좋아하던 용도로 써서 놔두면 되겠다. 한번 이거 묶어줄게. 이 상태로 놔두면 좀 그래도 됐다. 한번 묶어줬어. 여기다 담아주고 한번에 딱 들어가니까 좋다. 사이즈가 손목이 딱 맞는 사이즈. 여기서 들어가겠죠? 얘도 들어갈 것 같은데. 선반이 생각보다 크구나. 안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나? 제발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 들어가 제발. 들어가. 안 들어가지. 나무도 안 들어가지 않아. 됐어. 타공부도 치우고 좀 여기도 이렇게 하면 돼. 밑에다가 땅만 차고까지.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안 쓰는 상자는 없거든요. 얘 뭘 넣었어요? 너 잠을 더러워. 죄송해요. 꼭 그걸 보여줬구나. 요새 울고 이래서 정신이 없어서 혜택을 받을게. 아 이거 백호대 만들기 꾸미는 거. 안 쓰는 상자인데 얘는 사이즈가 들어가네. 들어가네. 들어가긴 하는데 얘가 앞에다 넣으면 좀 맞을 것 같아. 그래도 이쁠 것 같아. 여기다 이렇게 담아주면 아, 리본 그냥 리본이 위로 가야 돼. 글씨가 뒤집어져도 리본이 위로 가야 돼. 귀엽죠? 뒤에 살짝 티가 별로 안 나요. 뒤에는 뭐 끄집어내야 되나? 이렇게 됐나? 옆으로 됐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쁘게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장식을 가져왔어. 꾸며주려고.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이쁘게 꾸밀 수 있다. 또 뭐 있지? 마스크 세트. 꾸미는 게 애매해서 이게 좀 더 위로 가면 좋을 텐데 위로는 잘 안 걸어지는 게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얘가 들어가잖아. 억지로 넣으면 들어갈려나? 안 들어가지는데. 안 됐네. 사이즈도 옮겨야 되나? 애매합니다, 지금. 위치를 잘 조정해서. 아, 그리고 장식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기억이 없고. 아 여기 있다. 눈꽃 모양 또 있어. 눈꽃 모양 두 개 해서 이제 예쁘게 꾸며줘도 좀 지저분하긴 한데 나름 예뻐요. 여기가 스티커 보관 하나. 그쵸 귀엽죠. 그리고 아 이거 옆에 이렇게 넣어야겠다. 또 뭐 있지? 아 이것까지 가죽 공예 팔뚝 빼고 힐링이다, 힐링. 나름 귀엽다. 이거 편지지, 용품. 스티커 같은 경우는. 아, 애매한데. 이 통을 보관하기가. 토끼인형을 빼야 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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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안에 지금 담아놓은 게 없어서 보관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딱 됐겠죠? 타공포도 귀여워. 여기다가도 달아가지고 선반도 달고 하고 싶다. 아니야, 뭔가 또 딴 거 달고 둘 게 없을까요? 뭔가 낭비가 되면 안 돼. 이 공간이 다 꽉 채워줘야 돼. 그래야지 좀 만족스러울 수 있어. 둘 데가 일단 없긴 해요, 지금 방에다가. 선반에 좀, 아니다, 이거를 좀 큰 거를 집어넣어야 사실 부피 차지를 좀 안 하긴 하는데. 그쵸? 이게, 이렇게 위에다가 쌓을 수도 있어서, 위에다 쌓고,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왜냐면 둘 게 많아가지고. 얘도 그냥 위에다 쌓을까? 쌓아지나? 하늘이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야. 됐다. 위에다 쌓자, 얘는. 딱 맞아. 지금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딱 맞아요. 그쵸? 또 이제 뭘 넣을까요? 넣을 데가 없어. 안 쓰는 거. 이렇게 둘까요? 포차코가 자꾸 떨어져서 애매해가지고 여기다 넣고서 달아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위에다가. 그래서 하고 여기다 걸어주네. 됐다. 손소독지도 여기다 넣을까요? 이렇게? 쌍막지지 그럼? 귀이개는 귀이개통에 넣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예쁘죠?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나만의 예쁜 공간 완성. 아, 그리고 레진 재료 이런 거 지저분하게 뭐 있어. 하, 좀 치우든가 해야지. 아, 맞다. 선반도 있다, 참. 평소만 이거 왜 안 썼죠? 생각해보니까 어쩐지 뭔가 무룩한 거 같아. 천 원짜리일 거예요. 그쵸, 천 원. 왜 안 썼으면 뭔가 허전하더라고. 월급이 많이 없다고 슬슬슬슬. 그러면 일단은 월급받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돈을 내야 될 돈과 뭔가 세금 이런 거 이제 남은 돈을 좀 산 거예요. 월급받은 뭔가 코팅 있어 이런 거 음식도 이제 잘 못 먹을 거면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월급을 좀 써봐. 전부 다 많기는 애매해서 이거는 달기가 좀 애매한데 공간이 여기다 걸면 되겠다. 선반이 지금 그 공간이 조금 딱 되거든요. 애매한 공간이긴 한데 아니 이게 이 후크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 안 쓰는 후크니까 뺐지. 어차피 후크를 지금 쓰면은 쓰는 게 많이 없어서 빼도 될 것 같아. 타공부를 새로 사면 이거 써도 되니까 일단 담아주자. 밑에다가 담아두자. 안 쓰니까 안 되겠어.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 마스크도 위로 올려놓고 위에 거만 쓰고 아직 안 쓰는 거 지정해주고 해야겠다.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반이 없이 넣는게 좀 힘들긴 하네. 사이즈가 애매해가지고 잠시만 뺄게. 잠깐만 빼고 다시 걸면 되니까 공간을 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들어가 제발. 들어가지마. 왜 안 들어가지?
뭔가 걸리나? 왜 안 될까? 사이즈가 안 맞나? 애매해요. 왜 안 되나? 얘도 치울게. 다시 해봅시다. 아, 이거 꼭 눌러야 되나봐요. 힘을 줘서 꼭 눌러야 좀 들어가나봐. 아, 제발 들어가죠. 손 부러질 것 같아. 근데 선반이 제일 넣기 힘든데. 아니, 제일 어려운. 조립이 제일 어려운 선반. 내려가지도, 심지어 이거 해면은 내려가지도 않아. 반대로 하는 건가? 잘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해볼게. 반대로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밑으로? 위로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하는 건가 봐. 그래서 안 되는 건가, 혹시? 잘 집어넣고. 학원부에 끼워주면 들어오나? 근데 이게 밑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애매하네. 이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좀 끄고. 와, 힘들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 위로 하는 게 맞았고요. 공간이 조금 애매해서 안 들어갔나 봐요. 이제 됩니다. 포장구도 안에다 숨겨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돼가지고. 이게 그리고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선반이 뭐 올려야 되니까 얘네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괜히 한 것 같은데? 좀 슬픈데? 타고 있는데 이 후크는 괜히 산 것 같아요. 선반이나 그냥 타고 놔둘걸? 아 근데 빼기도 힘드네. 공간이 있어가지고 위에 공간이 있어요. 됐다. 그래도 나랑 이쁘게 끊었어. 그럼 만족해야지. 포장도 여기 있네. 선반에 들어가는 건 미안해. 장신구도 밑에 넣어줄까? 마스크 스트랩이랑 이런 거는 상자에 다시 넣어줘야 되나봐요. 애매하네. 여기다 달아줄까? 그러면 캡을 하나 꽂고 이제 달고 여기다 달아줍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그리고 만족. 그리고 또 뭐랄까요? 붙잡고 넣어주고 여기다 핸들 슈가 안 들어가고 사이즈가 안 맞고 이거 이제 안 쓰는 이 물건들 있거든요. 이거 제가 짐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주머니랑 안 쓰는 거 뭐 인형 옷이라든지 이런 거 담아있는 거 리뷰할 것도 막 담겨져 있거든요. 이 푸시팝 꺼내야지. 이건 내가 쓸 거야. 인형 꾸며줘야지. 꺼내줘야지. 얘도 인형 꾸며줄 거야. 그리고 얘는 스마트워치라서 놔두면 쓸 거고. 근데 요즘 쓸 일이 없어. 나머지 피규어나 이런 건 여기다 넣어주잖아요. 피규어. 이거 쿼카. 그냥 만들다가 만들지도 못하고 안 쓰는 애들. 인형 옷 다 빼놓고 이것도 인형 옷. 인형 옷. 얘는 리뷰를 좀 못했는데 건전지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건전지 없어. 여기다 담을 게 아니라도. 그럼 뭐 어떻게 할까? 그럼 캣 같은 거 여기다 담고, 장신구도 담고. 다음에. 같이 담아 안 쓰는 것도 너무 쓸 일이 없어.
이 정도면, 이것도 인형 천이에요. 인형 되겠죠? 작게 담아줘요. 이거 양이 얼마 없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양이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아, 근데 안 들어가네. 이런. 여기다 볼까요? 이런 파이. 오케이. 소파 여기 있고, 안 쓰는 피규어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둘까요? 안 쓰는 물건까지. 귀여운데? 아, 근데 이 주머니 솔직히 여기다 쓸 일이 없어. 아니, 다시 인형 옷 담아, 그냥. 안 되겠어. 다른 물건으로 채울 게 있어야 되는데, 불편해가지고. 꾸며줄게. 근데 솔직히 타공도 최고네요. 어디다 붙이든 다 잘 맞고 좋은데? 난 좋다고 느껴. 딴 건 몰라도 지저분한 내 방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약간 위안을 받는 느낌. 헬로키티 인형은 너무 커서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토끼 인형? 안 들어가. 대신 재료는 쓸 일이 지금 있으니까 꺼내는 거라. 무속성 인형도 사이즈가 애매해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선반 서랍을 넣어놓기도 애매하네. 아, 애매하다. 핸드쇼 바디워시. 바디워시 쓸 일이 없긴 해. 바디로션 쓸 일이 많이 없는 바디로션 쓸 일이 없어. 인형 놔줄까? 인형이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장식용 인형이라 이렇게 하면 맞나? 아니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아니야, 원래 있는 상자에 넣었지. 우선 일단은 이렇게 꾸며봤어요. 나름 귀엽죠? 나는 괜찮다 생각해. 이거 둘 데가 없다는 게 조금 에바 오버긴 하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성됐어. 나름 귀엽게 완성됐죠? 귀여워. 완성. 목 아파. 스티커 같은 거. 스티커도 넣어주자. 스티커도 솔직히 바꿀 때 쓰는데 놀 데가 없어. 길게도 일단 두면 안 들어갈 것 같아. 사이즈가 애매하네. 안 쓰면 스펀지. 나중에 레진제도 같은 거 오면 담아서 또 보관해야 돼. 이거 또 뭐 할까요? 아, 이 푸시팝. 자꾸 푸시팝이라 그러네. 누르는 팝잇. 고거팝잇도 줄까요, 그냥? 고거팝. 귀여운데. 걸어줄까요? 이렇게 걸어줄까? 귀여운 티빙이 앞에 왔으면 좋겠어. 얘 빼고 티빙이 앞에 왔으면 좋겠거든요. 다 빼고 마스크 스트랭스터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팝이 보고팝 집어넣고, 그 다음에 티빙을 앞에 두고 싶어. 이렇게 넣을 수 있어. 나름 꾸며주니까 좋은데. 사투리가 있긴 한데 용량이 좋게 지우고 다시 왔어. 이제 또 뭘 넣을까요? 정리를 좀 해야 돼. 아, 이 상자를 사고 유산지 컵 있잖아요. 이게 여기 남았어요. 비닐에 담아줬거든요. 근데 쓸 일이 없어서. 아, 얘도 보관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관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해주고. 그리고 이거 안 쓰는 뽑기컵 같은 거. 버거킹에서 먹은 아이스크림인데 여기다가 달걀 그 뽑기하는 주는 있잖아요, 흔한 거. 여기다가 먹어주죠. 크기 엄청 크죠? 롤라이스트랩 하고 받은 건데 꽤 커요. 얘가 혼자 지 혼자 엄청 크네. 옆에다 둬야 돼. 아니야, 안 맞아. 사이즈 안 맞아. 내가 얘를 넣으니까 얘를 넣을 수가 없네. 에이. 근데
기타 좋아, 기타 좋아. 솔직히 유산지컵 쓸 일이 없어.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그냥 이 달걀 여기다 놓자.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두고 펜도 담아줄까? 치과 ASMR 할 때 쓰는 펜들인데 여기다 담아줄까요? 애매하군. 펜 난 사이즈 안 맞아. 아, 배경을 좀 깔나게 넣어도 이쁘긴 하다. 괜히 리폼을 하는 게 아니네. 사람들이 이뻐서 하는 거네. 근데 이거 사이즈가 애매해서 여기다 넣으면 들어가긴 들어가네. 빼낼 때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 좀 틀어서 다시 했어. 또 해둘 거 없을까요? 가방? 가방은 이미 괜찮을 것 같아. 우선 이렇게 정리가 됐고 부족한 부분 나중에 채우면 돼. 아 근데 이 주머니를 넣고 싶었는데 아쉽다. 확실히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가? 들어가. 근데 그럼 조금 사이즈 아니면 정리가 되나? 정리가 참 안 되는 사람이라 내가 쓸데없이 집만 많아가지고 그냥 됐다. 그리고 인형 옷 같은 거 인형 장신구 옷 인형 옷도 넣을까? 여기다가 후크에 걸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걸어버릴까? 옷걸이처럼 그좀 그런가? 물건도 두 개 없나? 미쳤다. 아무 말이나 쓸데없이 펌펌프린 인형도 두고 싶은데 작아 크기가 커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우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리 차지 정말 많이 하신 쓸데없는 선반 서랍 완성. 나만의 박스 서랍 선반. 예, 귀엽고 이쁘다. 생각보다 잘 그래도 이뻐서 좋아요. 진짜 완성. 힘들었다. 에휴.